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아주 달콤달콤한 걸 준비를 했어요. 원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바로 크림드 가는 메뉴죠.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크림드 가는 카페 콘빤나. 네. 콘 위 얹다. 크림을 위 얹다. 네. 그런 뜻이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요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차이점은? 된장이냐 고추장이냐. 그렇죠. 고추장? 된장이냐 김치냐. 그 뜻이 바로 아이스 카페 콘빤나와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의 차이를 보면 우유 거품이 올라갔나? 네. 크림이 올라갔냐 이 차이에요. 네. 그래서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크림이냐, 우유 거품이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도 제가 또 시중에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많이 안, 거의 네. 아예 안 팔죠? 네,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찾으니까 안 파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안 파는 거와 모르고 또 안 파는 건 또 틀리죠. 네.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요? 알고 내가 안 먹는 거와 모르고 안 먹는 건 또 틀리겠죠. 어쨌거나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또 아신다면 되고 제가 크림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여러분이 우리 하달 때 제가 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하나는 제가 세이킹 또는 뭐 블렌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질소. 질소로 의해서 하나 크림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에서 이런 크림도 만들기가 어렵다면 네. 물론 얘는 보온병을 쓰면 되고 네. 그것도 어렵다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띄워도 굉장히 또 맛있는 하나의 카페 콘빤나를 모을 수가 있답니다. 아이스크림에 띄워줘도 콘빤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 넣고 커피를 넣으면 아프가또 네. 네, 퐁당 빠지다 도포하다 덥다 근데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올리면 카페 콘빤나가 되겠죠. 예, 또 이름들이 다 나라나 도시의 이름, 또 모양, 또 만드는 과정, 재료. 뭐 이런 걸 가지고 재료의 합성, 이런 걸로 이름이 붙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메뉴를 볼 때, 아, 저 이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름을 만들었을까로 한번 생각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아이스 카페 콘빤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카페 콘빤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200ml에 칵테일 글라스나 또 와인 글라스 한 200ml 정도의 칵테일 글라스나 와인 글라스에 사용하시면 되고 크림은 여러분 보시듯이 아주 부드럽게 그죠? 우리가 쉽게 하면 요 플레보다 조금 더 묽다? 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떠먹는 것보다는 좀 마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댕크림도 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두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카페 맡겨 만들듯이 일단은 두 개 커피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급속 냉각을 시킬 거고 하나는 그냥 얼음 넣고 커피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음 한 3개 정도를 담으시고 여기다가 커피를 바로 붓기. 우리 그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할 때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음을 스팀피처 같은 이런 다른 용기에다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급속을 냉각을 시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왜? 차갑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음 한두 개를 넣고 커피 붓기. 자, 우리가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할 때 어떻게 해요? 요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우유 거품을 띄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카페 꼼반다니까 크림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휘핑기를 통해서 한번 크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핑기 쓸 때는 질소 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쏘기가 이렇게 담기 힘들다면 얼음 위에 일자로 놓고 그냥 천천히 쏴도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술이 있다면 돼요. 360도를 돌아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더 이쁘게 만들어지겠죠.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위에다가 크림을 띄운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돼요.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서 꽃 모양을 만든 다음에 끝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아이스 카페 콘빤나 좀 휘핑 질소 가스를 이용한 아이스 카페 콘빤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제가 아주 소프트한 크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때요? 그냥 큰 스푼으로 떠서 올릴 수도 되고 아니시면 잘 섞은 다음에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때요? 조금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어때요? 땅, 땅, 땅 이렇게 때리면 아주 이쁘게 탁 터진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좀 아쉽다면, 커피가 남아있으니까 어때요? 커피를 또 찍어서. 그냥, 그림은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들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그냥. 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또 닮았다고 할까? 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이 또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살짝만 건드려주세요. 살짝만. 꼭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그림이다라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림이다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나가면 좀 너무 좀 허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커피 알갱이 이런 식으로 또 장식을 해줘도 또 하나의 또 포인트만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주 좀 더 고급스러운 아이스 카페 꼼빠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두 잔의 어떤 커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얘는 이제 둘 다 아이스 카페 꼼빠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뭐 느낌은 틀리죠? 네, 완전 달라요. 예, 재료도 같은 재료인데 완전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먹는 방법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한 크림을 올린 거. 네.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크림 그 먹으라면 핫도 마찬가지지만 입을 벌려요. 먹다 보면 어때요? 크림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윗 입술을 크림을 맞고 윗 입술로 크림을 맞고 천천히 커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주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그래서 입 안에서 커피하고 크림을 믹싱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유 거품하고 느낌은 또 틀리죠. 어, 크림에 좀 오늘 제가 쓰는 이 휘핑 크림은 식물성 과당 크림을 제가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커피가 좀 더 강하고 쓰니까 이렇게 식물성 과당 크림 부드럽고 좀 달콤한 크림을 제가 사용하면 두피가 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동물성 크림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식물성 과당 크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리미하고 고소하고 커피랑 대두대서 잘 어울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멋있고 그래서 얘는 좀 떠먹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시는 재미. 대신에 여기 이제 질소 가스를 이용한 크림은 또 마실 수가 없죠. 왜? 크림이 이제 굳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아까 커피를 위해 장식을 했죠. 네. 보통은 이렇게 주면 어떻게 커피를 다 걷어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태리 가면 커피 초콜릿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씹어서 드셔보세요. 어, 소리가 좋은데요? 원두가 굉장히 고소하게 씹히고 크림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원두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느끼한 맛이 싹 가려져요. 여러분들도 혹시 매장 가실 때 크림 위에 커피 골로 넣는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씹어서 드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좀 표현 좀 그렇네, 씹었어. 자, 이제 지금 다음에는 이걸 먹는데 보통은 이거를 드실 때도 보면 크림부터 다 떠드세요. 그러고 나서 커피 마시니까 커피 너무 쓰다. 요걸 먹는 방법은 이렇게 좌우로 크림을 좀 녹이세요. 녹인 다음에 마시세요. 마시면 돼요. 마셔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약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본다면 얘는 그 뭐죠? 그 백설기? 백설기?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인절미? 같은 그런 느낌. 찰지다? 네. 얘는 좀 더 어떻게 가볍다, 부드럽다. 뭐 맞아요. 솜상탕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어떻게요? 좀 더 찰진 느낌, 네. 이런 느낌. 얘는 혓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크림 맛이 확 느껴지고요. 얘는 이렇게 사르르 녹아요. 그래서 금방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거 드실 때 하나 좀 주의점은 확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 여러분 어떻게 보시기 어떠세요? 아, 너무 아름답죠.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것들 차가운 데서 응고돼가지고 좀 모양이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품위 있게 즐기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드시면 아주 고상하고 또 품위 있게 이 메뉴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두 가지 크림 많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뭐 여러분께서는 대개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쓸 수가 없고 제가 놀랐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질소 가스가 저도 지금 남아있는 질소 가스를 사용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직 수입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풀리면 이걸 쓰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걸 이용하시고 집에서는 보온병 이용하시고 또 힘드시다면 어때요? 이제 믹서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요. 아주 잘 만들어요.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좀 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아이스 카페 꽃만나였습니다. 바로 배 부를 때 또 오늘 식사에 또 단 게 없었을 때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근데 요거 색깔이 약간 다르던데. 아 그거 오 그런 것도 또 캐치했나요? 네. 아 제가 크림을 만들 때 블루 클라소. 네. 뭐 예전에 그 많이 TV 드라마도 나왔을 거예요. 그 블루 레모네이드. 네. 예 만들 때 사용했던 시럽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기 넣어서 크림을 만든 거예요. 맛은 굉장히 상큼해요. 아마 그 오렌지. 네네. 오렌지 껍질 그걸로 만든 거라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크림의 느끼한 맛을 아까 원두도 잡아줬지만 그 향 때문에 더 그 산 듯한 느낌이 가미가 돼서 저는 더 좋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뭐 표현도 좋네요.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희 뭐 방송을 이렇게 항상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좀 항상 아마추어보다 어설픈데 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이 잘 배워가시면 제일 좋은 거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또 배부를 때 먹는 또 하나의 또 아이템 그 도울 때 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